이제 대북 전단 문제가 이제 쓰레기 투척점까지 가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일각에선 이 냉전 잔해가 남긴 국제 망신이다. 이게 무슨 이런 초등학생들 멱살 잡고 우리 집에 누구 있어 우리 아빠 뭐해라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유치한 짓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과연 당사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5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와 민간단체가 나눠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이럴수록 더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북한의 인권 현실과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상에 대해서 많이 알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NSC 가동했고 잘 감시했고 일정 정도 캄다운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NSC를 열고 남북 간에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9.19. 그거를 일정 정도 남북이 신뢰가 회복되는 기간까지 모든 조항에 대해서 잠정 무효화하겠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북한이 이미 다 백지화를 선언한 사항이어서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거든요. 이제 그 계약을 우리 쪽만 계속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고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뽕풍선까지 보냈는데 이거 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거든요. 네.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해야 우리가 사실은 이 풍선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설치가 가능해져요. 아니, 근데 대북 확성기를 진짜 북한은 무서워해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목함 지뢰 도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단 문제 갖고도 굉장히 민감했었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재개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결국은 백기를 들고 한 발 물러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고 북한이 그래. 이 우리 대북 방송을 방해할 수 없어요. 북한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쫙쫙 한밤중에는 쭉쭉 나가기 때문에 북한이 전파 뭐 교란이나 재밍을 통해서 이 대북 방송을 막을 수가 없는 수단이고 9.19 군사합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청으로 대북 확성 같은 것도 안 하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확성기 아마 설치까지 할 겁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때 이제 양안 관계,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서 중국 복건성 바로 앞에 보면 금문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게 대만섬이거든요. 중국 대륙과 2k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이야. 여기서 뭘 했냐면 커다란 지금 당시만 하더라도 기네스북에 올랐던 단일 스피커로선 제일 큰 스피커를 금문도에 설치하고 대륙에 하루 왼종일 뭘 틀었냐면 대만 가서 등려군의 천매미를 틀었어요. 이게 대륙 20-30km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대륙 사람들이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대만 가수 등려군의 천매미를 계속 불렀던 거지. 그래가지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 탈출하자. 어디로? 일단 홍콩으로 가자. 이 여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영화 천매미래. 천매미.